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새로운 농장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비봉면에 있는 안산다육에서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신안다육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는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 422번입니다. 전화번호는 제 상단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시끄럽죠, 빗소리가. 자, 비가 그치면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또 영상 빨리빨리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안산다육의 요 대표님이 가격을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처음 영상 담으면서 세일가로 올려주셨어요. 자, 안산다육의 오늘 요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착한 가격, 완전 대박가로 올려드릴게요. 세트도 올려드리고 또 낱개 원하는 아이들만 쏙쏙 뽑아서 구매해가는 그런 묶음 판매입니다. 오늘 신안다육에서 요 국민이들,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천천히 담아볼게요. 와, 여기서부터 요거 골라서 판매하는 세트입니다. 12개 구매하시면 5만원, 22개 주문하시면 7만원, 또 25개 주문하시면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는 무료 배송이죠. 5만원씩 이렇게 됐고요. 또 낱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개라도 주문하시면 대표님 또 택배비 4천원 있고요.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저기까지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잘 보시고 개수 골라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12개 5만원, 22개 7만원, 25개 8만원 해서 예쁜 아이들만 제가 골라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파인노조. 파인노조. 요렇게 7.5cm 풀무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생장점에는 젤리화로 요렇게 아주 진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입니다. 제가 좀 말을 조금 크게 하고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종류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한 개라도 더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곳에서 골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갈게요. 요쪽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라네즈라는 아이입니다.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동글동글 아주 입장이 맑고 투명하게 생긴 아이예요. 옆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라네즈 들어가 있고요. 요쪽으로 어메이징 글레이스. 어메이징 글레이스. 풀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입장이 한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연보라빛으로 예쁘게 생긴 어메이징. 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이에요. 요거 어우 따글따글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아주 야무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분지를 해서 얼굴을 2도씩 가는 아이입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또 이 아이는 미추. 미추라고 합니다. 미추. 요 아이 들어가 있어요. 9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사이즈가 예쁘고요. 손톱끝이 오렌지, 진한 오렌지빛으로 콕 찍은 아이입니다. 입장은 한엽으로 생겼고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예요. 요쪽으로 갈게요. 퍼플스톤. 퍼플스톤. 이 아이 퍼플스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요렇게 보라빛으로 물이 잘 든 아이입니다. 어우, 비가 상당하네요. 너무나 많이 옵니다. 비가 잘 들리시려나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드라큐라. 드라큐라 철화. 드라큐라 철화. 이 아이들 드라큐라가 가격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거 8cm 기본 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이요,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두수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는 신안다육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있고요. 자, 양놀이 422번이에요. 자, 요렇게. 자, 굴라 12개 세트 5만원, 22개 세트 7만원, 25개 세트 8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요. 자, 새까맣게 콕 찍었는데, 자, 포스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저스트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자, 가격. 자, 요거 예쁜 아이인데요. 자, 오늘 요 세트 안에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흔치 않은 아이들, 고급종의 아이들만 영상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얼른 자,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녹기란 들어가 있어요. 자, 녹기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방울방울 잘 달려있고요. 목대 드러나게 키우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분재로 키우면 자, 예쁜 녹기란이 들어가 있고요. 자, 녹기란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갈게요. 시그니처. 자, 시그니처. 자, 이 아이들은 2, 3두 하는 아이들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갈게요. 블루 드래곤. 자, 블루 드래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블루 드래곤. 손톱 끝이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새카맣게 콕 찍은 모습이 너무 귀여운. 자, 블루 드래곤. 자,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는 7.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수연 아시죠? 블랙 수연. 자, 블랙 수연입니다. 자, 수연이 다른 수연은 빨갛게 물이 들죠. 이 아이는 블랙으로 물이 드는 블랙 수연이에요. 자, 이 아이도 있고요. 자, 춥스 있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자, 춥스. 자, 이 아이들. 자, 얼굴은 자, 외두짜리 있고요. 이두짜리.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얼른 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립스틱. 자, 요거 요렇게. 자, 립스틱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립스틱. 자, 사이즈가 괜찮아요. 자, 요 아이들. 자, 립스틱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자, 골라서 자, 구매하는 그런 모듬 세트입니다. 이쪽에 누돌프. 자, 누돌프 있어요. 누돌프. 자,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아주 야무지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 자, 누돌프.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2두짜리 요거. 자, 요거 얼마나 예쁜지. 와, 진짜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들. 가격에 상관없이 자, 무조건 자, 모둠으로 골라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와, 비도 많이 오고 다육이도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라이트 드래곤. 라이트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포스가 예뻐요. 9cm입니다. 이 아이는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손톱꽃이 너무 매력이고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자, 이 아이 라이트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 그린 라이트. 자, 그린 라이트. 자,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와, 사이즈 괜찮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뒷면에도 앞면에도 아주 자,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자, 생김새도 예쁘고 또 가격. 자, 요런 아이들. 자, 요거 그린 라이트. 자, 아주 귀한 아이죠. 자, 아주 흔치 않습니다, 요 아이. 자, 요 아이도 자, 모듬 세트에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12개 5만 원, 22개 7만 원. 자, 25개 8만 원에 자, 무료 배송으로 올려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피치걸. 자, 피치걸입니다. 자, 이렇게 뽀얀 분발하고 있는 피치걸. 자, 8cm 풀분에 잘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축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축전.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7.5cm 풀분인데요. 자, 요거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축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트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축전. 자, 여기 블러 서프라이즈. 자, 블러 서프라이즈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자, 품을 뽀얗게 바르고요.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블루 서프라이즈. 자, 요거 8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요쪽으로. 자, 요 아이도 아주 귀하죠. 세레나라는 아이입니다. 자, 세레나. 요렇게 검붉은 초코빛으로 자, 물드는 아이예요. 입장 뒷면에 또 생장점에 요렇게 색감을 똑같이 내어주는
세레나. 자, 세레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카스 오브 파이어. 자, 카스 오브 파이어. 이 아이도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죠. 자, 요렇게 들었습니다.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자, 바깥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나갔어요. 자, 요거 사이즈는, 자, 12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자, 요거 실물이 12cm 넘습니다. 자, 아주 통통하고, 자, 요거 초코빛으로 라인을 그린 키스 오브 파이어. 와, 이름도 어려워요. 키스 오브 파이어. 자, 요 아이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저쪽에 주름 마디바. 자, 주름 마디바. 진짜로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풀을 좀 보세요. 자, 요거는 9cm 사각군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사이즈는 12cm 정도 돼요. 12cm 정도 되는데, 자, 요거 꼬불꼬불. 와, 진짜 라면이에요. 세상에, 빛감 너무 예쁘죠? 마디바도 요렇게, 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구매하셔서, 자, 키우셔야 더 예쁜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자, 주름 마디바 들어가 있고요. 자, 루프리입니다. 자, 루프리. 이렇게. 자, 아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우, 제가, 자, 힘을 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비 피해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또 매니아님들,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다육이 어쩌나 하고 또 걱정을 하실 텐데요. 자,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도 들어가 있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줄리아나. 자, 이렇게. 자, 두수도 좋고요. 요 아이도, 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자, 군생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자, 줄리아나, 요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기에 애플파이. 자, 애플파이. 자, 애플파이가 가격이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입장 끝에, 자, 빨갛게 라인을 그리는 아이인데, 자, 종류들이 워낙에 많은데다가 제가 가격대 있는 아이로, 자, 예쁜 아이로만 이렇게 뽑아서 영상 담아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골라서 자 구매해 가세요. 이 아이는 러브 애플. 자, 러브 애플은 무조건 여기 모둠에 넣으셔요. 가격 상당히 자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여기도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 두수가요 상당히 많죠. 새빨갛게 물드는 파피스 로즈 철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 아이는 아리아나. 아리아나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초코피스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런 아이들.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자, 이 아이들 이름만 봐도 얼마나 자, 품종이 좋은 아이인지, 자, 가격대가 나가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검붉게 물이 들었는데요. 요 아리아나도 자 요거 찜에 가세요. 자, 요쪽에 화단입니다. 화단. 자, 요거 화단. 자, 화단. 자, 요거 으차 들어볼게요. 자, 화단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사이즈는 요거 9cm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화단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입장이 단단하고 입장이 짤막하면서 많이 묵어서 예쁜 자 빛을 보여줍니다. 요렇게 두수가 좋고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화단입니다. 자, 무지개.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무지개. 아우,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다육이로 무지개를 보니까 또 요렇게 반갑네요. 자, 이 아이는 무지개입니다.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라인이 보라빛으로 잘 그렸고요. 자, 동글동글하게 잘 묵은 아이예요. 입장. 자, 입장과 입장 사이도 하나도 빈틈이 없이 아주 야무지게 묵은 자, 이 아이는 무지개고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레드 애플. 자, 이 아이는 레드 애플. 자, 2두짜리. 자, 2두짜리. 요거. 이 아이는 1두짜리. 자, 2두짜리들이 요렇게 많이 있어요. 자, 초록초록하고 또 노라면서 자, 빨갛게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자, 빛감도 예쁘고 생긴 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 아이는 요거 12cm 정도 됩니다. 자, 12cm 정도 되는 레드 애플. 자, 레드 애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자, 요거.
자, 히안스라는 아이입니다. 히안스. 자, 요거 9cm에 들어가 있어요. 사과 9cm에 들어가 있는 아이. 자, 요거 무조건 데려가세요. 제가 요렇게 찜해 드리는 거는 무조건 구매해 가셔도 잘 구매해 가시는 거예요. 자, 워낙에 저렴한 아이들. 자, 저렴한 아이들이 원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자, 주문하셔서 키워보셨죠. 오늘 제가 담는 요 영상에는 가격대 나가는 아이들. 자, 아주 흔치 않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영상에 자 모아봤어요. 자, 대표님께서 자 가격 좋은 아이들만 찍는다고 자 저쪽에서 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격대 나가는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영상 담아봅니다. 이 아이는 글램핑크. 자, 글램핑크. 자, 요거 살짝 자 가격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가격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글램핑크 자 들어가 있고요. 단단합니다. 빛감 너무 예뻐요.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10cm 풀분을 차고 넘치는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쁘죠? 여기에 리주, 리주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자,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리주. 자, 이 아이는 리주입니다. 자, 푸에루, 푸에루입니다. 와, 초록초록 아주 싱그럽고 예뻐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생겼어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반질반질 너무 예쁘게 생긴 푸에루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요쯤에서 자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 급합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바빠요. 자, 요거 빨리 보여드리고 다육이 더 보여드릴게요. 자, 12개 5만원, 22개 7만원, 25개 8만원 이렇게 자 골라서 자 세트 묶음 판매입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플로리디티. 자, 플로리디티. 자, 여기도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아주 통통하게 생긴 자 매력 덩어리. 자, 플로리디티. 자, 이 아이들 자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플로리디티 들어가 있고요. 자, 마이웨이. 자, 마이웨이 가격대 나가는 아이죠. 자, 마이웨이. 자,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손톱 끝이 검붉게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나 포스하고 자 이렇게 자신있게 자 뽐을 내는 아이처럼 아주 멋진 아이로 자 예쁘게 크는 아이. 자, 마이웨이 들어가 있고요. 자, 길바철화금. 자, 길바철화금. 자, 요거 가격대 나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길바가 자 가격대가 있죠. 거기에다가 철화금입니다. 요거 와, 8cm. 자, 요거 8-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상당히 단단해요. 근데 이 아이가 철화금이라고 합니다. 길바 철화금. 자, 길바 철화금. 자, 이 아이 자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에 룬데리. 자, 룬데리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꽃이 피면 상당히 오래 가고요. 새빨갛게 꽃피는 룬데리. 자, 룬데리가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진짜 예쁘죠. 자, 요거 실생으로 자 키운 아이인가 봐요. 여기 자 여기 실생으로 키운 아이인가 봐요. 메델린이라고 합니다. 메델린. 자, 메델린 요거 가격 나갑니다. 자, 무조건 요거 찜에 가세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 12cm 됩니다. 12cm 되는 자 요거 자 메델린. 자, 고급 종의 아이예요. 자, 제가 요 가격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는 자, 여기에 고급진 가격대가 만원대 나가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가격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자, 제가 찜에 가라고 하는 자 요거 찜에 가세요. 요거 가격 아주 좋은 자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하트 초이스. 자, 하트 초이스. 자, 너무 예뻐요. 요 하트 초이스는 자 뭐가 재밌냐면 입장에 하트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 돌기를 이렇게 뽕뽕뽕뽕 다 달았어요. 분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입장이 짤막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자 하트 초이스 요 아이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레드탄. 자, 새빨갛게 물드는 레드탄. 자, 2도짜리 있고 3도짜리 있어요. 여기도 10cm 풀분입니다. 자, 여기도 3도짜리 자 레드탄 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 아이도 찜에 가세요.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TM. 자, TM. 사과처럼 새빨갛게 물드는 자, TM. 입장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물들면 홀딱 반합니다. 아주 홀딱 반해요. 자, 반질반질합니다.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요. 자, 사과처럼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이 아이 TM입니다. TM 들어가 있고요.
자, 샤라보니 슈퍼쿨론. 자, 샤라보니 슈퍼쿨론 가격대 나가죠. 자, 저쪽에. 어메, 어째, 이거 어째. 샤라보니 슈퍼쿨론. 자, UI도, 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개 5만원. 자, 22개 7만원. 25개 8만원. 자, 여기에서 예쁜 아이들만, 자, 골래 가세요. 제가 봐도 오늘, 자, 여기 비봉에 안 산다육에 오기를 잘했습니다. 와,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대박가로 올려주셔서 찍는 내내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예쁜 아이들을 자 보여드리고 구매해갈 수 있는 기회를 자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자, 살아보니 슈퍼쿨런 요거 가격대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2두짜리도 있어요. 자, 2두짜리 요런 아이들. 자, 요거 찜 해가세요. 살아보니 슈퍼쿨런. 자, 미리네 있고요. 자, 10cm 불분에 심어져 있어요.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자 미리네. 자, 사이즈 요 아이는 11cm 됩니다. 자, 미리네 들어가 있고요. 자, 러우쿰. 자, 러우쿰 요 아이 자 들어가 있어요. 금이에요.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금기가 잘 보이시나요? 자, 3두짜리도 있고요. 자, 여기 금줄이 쪽쪽 가 있죠. 자, 입장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잘 묵은 아이. 자, 러우쿰. 자, 요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자, 가격대 나가죠. 자, 요 아이스크림. 자, 요렇게 입장이 생겼고요. 요거는 작은 종자포트입니다. 자, 요 아이는 작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예요. 자, 요거 데려가세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루비스타. 자, 루비스타.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자, 앞쪽에 세 개. 자, 여기 네 개. 자, 위에 한 개. 요쪽에 세 개. 자, 합이 몇이에요? 저는 빨리빨리 합이 몇인지. 자, 요거 빨리빨리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많은. 자, 누비스타. 자, 누비스타. 자, UI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자, 얼른 데려가세요. 루비스타입니다. 자, 중간에 또 전화번호 한번 담고 또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안 다육이에요.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에 있고요. 422번입니다. 신안 다육이에요. 자, 여기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자,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앞으로도 예쁜 아이들 계속 올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앞쪽으로 얼른 가볼게요. 와, 요거 대표님께서 세트를 자, 방금 즉석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쁜 아이들이고요. 자, 아주 따글따글 묵은 아이들만 자, 여기에 이렇게 바트에 아주 깔뚝 자,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요거 개수를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요게 몇 개래요? 22개입니다. 자, 22개. 개수 상관하지 마시고 요 다육이를 봐주세요. 얼마나 다육이들이 짱짱하고 예쁘게 묵었는지. 자, 예쁜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들 아주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아이 22개 들어가 있어요. 자, 7만원입니다. 요거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와,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어떤 아이가 들어갔는지 자, 요거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자, 요렇게 캐서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캐서린이라는 아이. 자, 요거 보기 귀하셨죠? 자, 환엽으로 생겼고요. 입장이 상당히 짤막합니다. 자, 입장 끝에 자, 손톱을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요거는 7.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꽉 끼어있는 아이. 자, 캐서린 들어가 있고요. 샤넬 뮤즈. 자, 샤넬 뮤즈. 요것도 7.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사이즈가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요 아이 분갈이 하면 자, 색도 빨리 들어주고. 자, 요거 입장 짤막해지면서 너무 예쁘게 물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샤넬 뮤즈입니다. 오늘 요 세트에 샤넬 뮤즈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홍등입니다. 자, 홍등. 새빨개지는 아이. 자, 요즘 여름이 되면서 색감이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자, 요 아이가 또 완전 새빨강이로 물 들어줄 홍등이에요. 자, 요거 7.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사이즈 괜찮아요. 자, 요 아이가 또 들어가 있고요. 밀크로즈. 자, 밀크로즈. 자, 요거 아주 귀한 아이죠. 자, 농장 이렇게 다녀보면서 밀크로즈가 자, 보기가 귀했거든요. 근데 여기 신안다육에 자, 오니까 요 밀크로즈가 아주 진짜 밀크처럼 하얗게 생겼는데요. 자, 분도 뿌옇게 바르고 있고 입장 끝에는 자, 요렇게 자줏빛으로 라인을 잘 그렸는데요. 자, 요거 작은 포트 속에서 아주 꽉 껴갖고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자, 요 아이들도 분에다 갈아주면 자, 예쁜 빛을 보여줄 밀크로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블랙퀸입니다. 와, 얼굴 두수 좀 봐주세요. 이거. 자, 여기 파트에 꽉 끼어 있어가지고 뽑을 수도 없을 만큼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아주 색감이 물이 잘 들었고요. 얼굴 두수는 이렇게 4두. 자, 손톱 끝이 아주 다치지 않고 야무지게 잘 생겼는데요. 와, 뒷면에도 너무 잘 생겼어요. 이 아이 블랙퀸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 4두짜리. 자, 이렇게 큰 아이만 제가 세워봤어요. 자, 비는 그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말을 상당히 크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덴트라잼. 요거는 9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새빨강이로 물드는 덴트라잼. 자, 이 아이 얼굴 4두짜리. 자, 속에 아가가, 작은 아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 요거 덴트라잼. 자,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파피스 로즈. 자, 파피스 로즈 묵으면 묵을수록, 자, 검붉게, 자, 물 잘 들어주는 아이. 요거 9cm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파피스 로즈 들어가 있고요. 러브 애플. 자, 러브 애플. 요 러브 애플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자, 요 가격 하나만 해도 요 가격 나가는 아이거든요. 자, 오늘 요 모둠 세트 22개에 7만원이면 정말 득템가로, 자, 오늘 처음 영상 올리는 만큼 대표님께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요 아이들 찜에 가세요. 추비바니. 자, 추비바니. 자, 라인을 요렇게 검붉게 자줏빛으로 물드는 추비바니. 자,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도 자, 환엽으로 생겼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아이시 핑키. 자, 아이시 핑키. 얼굴 4두짜리.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4두짜리 아이스 핑키가 요렇게 자, 들어가 있고요. 무지개 여신. 자, 무지개 여신 들어갔어요. 2두짜리 요 아이도 9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요 앞쪽에 아가 또 달고 있네요. 자, 무지개 여신 들어가 있고요. 마루쉘. 자, 마루쉘. 자, 얼굴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그만 꼬맹이가 또 있나요? 자, 얼굴. 자, 마루쉘. 요거는 9cm 사각 풀분입니다. 자, 입장 짤막하게 잘 다져줬고요. 어우, 얼굴 두수가 진짜 많은. 자, 마루쉘. 자, 들어가 있고요. 아마빌레. 자, 아마빌레. 자, 요거 1두, 2두짜리가 아닙니다. 자, 4두짜리 아마빌레. 자, 요거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자,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겼는데요. 너무 잘생긴 아이입니다. 자, 아마빌레. 요거 물들면 진짜 예쁜 아마빌레가 요거 얼굴 4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아텔라. 아텔라.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목대 있는 아이. 자, 요거. 자, 깊이 있는 고른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잘 다져져서 입장이 동글동글 묵은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자, 아텔라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자,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 자, 요거 물들면 진짜 예쁘죠. 얼굴 두수가 이렇게 분지해가지고 야무지게 잘 묵은 레드벨벳. 자,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휴밀리스. 자, 휴밀리스 2두짜리입니다. 입장 짤막하고, 자, 맑고 투명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8cm. 자, 요거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휴밀리스. 와, 토실토실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 자, 2두짜리. 자, 휴밀리스 들어가 있고요. 자, 천국의 계단. 자, 천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계단 타고 천국에 가보고 싶어요. 요 아이는요, 제가 요 아이 키워봤거든요. 자,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입장이 요렇게 계단처럼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요건 물들면요, 진짜 예쁩니다. 자, 두수도 많고요. 목대 상당히 튼실하고요. 자, 이 아이는 여름만 빼고, 자, 이거 꺾어지면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심어 놓으면 뿌리 상당히 잘 나와주는 아이가 바로 이 천국의 계단인데요. 자,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자 들어가 있어요. 황홀한 연꽃. 자, 황홀한 연꽃입니다. 자, 사이즈 괜찮아요. 9cm 사각뿐입니다. 자, 통통하게 물이 잘 들었고요. 뒷면에 아가, 작은 아가가 요 뒤에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예쁘죠. 황홀한 연꽃 들어가 있고요. 그린 나이트. 자, 그린 나이트. 자, 빛감 참 예쁘죠. 엽선이 너무너무 잘생긴 아이. 오늘 자, 신한다육에 요 그린 나이트가 자, 와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분지에서 얼굴이 또 하나가 이렇게 버니가 우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진짜 가격 착한 아이입니다. 자, 오늘 신한다육에 와서 제가 입을 떡 벌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 요 아이가 있는데요. 빛이 얼마나 예쁘게 잘 들었는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요거 그린 나이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그린 부티. 자, 그린 부티. 자, 요 아이도 얼굴 두수는 3두입니다.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윤기 반질반질합니다. 자, 통통하고 짤막한 게 매력 있는 아이. 자, 그린 부티. 자, 이 아이도 자, 흔치 않은 아이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고요. 자, 빨갛게 물드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수정입니다. 자, 자수정.
자, 자수정 요거 작은 아이 가격대 나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아이도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얼굴 두수는 하나, 둘, 셋, 넷. 아가까지 네 개가 달려 있어요. 자, 요렇게 깊이에 심어져 있고요. 자,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입장에 작은 줄무늬가 쭉쭉 쳐 있는 게 매력이에요. 자, 이 아이는 햇볕을 그다지 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베란다에서 키워도 잘 자라는 그런 자수정. 자, 들어가 있어요. 자, 퍼플 샴페인. 자, 9cm 뿔분에 심어져 있는 퍼플 샴페인. 자,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입장에는 이렇게 줄을 치면서 자, 물드는 퍼플 샴페인. 자, 9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바깥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나갔는데요. 자, 이 아이들도 자, 분에 옮겨주면 이 아이 색감 더 빨리 물 잘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듬 세트로 자, 아주 가격,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자, 22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 7만원인데, 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으니까 이만큼이에요. 자, 너무나 많죠, 이거. 와, 요것만 다 키워도 다육이 키우시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오늘. 자, 득템가로 아주 착한 가격. 자, 인기 있는 아이들로만 대표님이 이렇게 모둠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처음 영상 올리면서 저도 상당히 자,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 데려가세요. 22개 7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앙코르. 자, 앙코르입니다. 자, 앙코르. 자, 앙코르. 이 아이도 2두짜리에요. 자, 요렇게 야무지게 잘생긴 앙코르. 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어우, 여기 예쁜 아이 하나 더 담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흑장미. 자, 흑장미. 이렇게 생긴 흑장미.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자, 가격 있는 아이입니다. 자,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영상을 다 찍을 동안 비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다리지 않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자, 말을 상당히 빨리 하고 또 크게 영상을 담았는데요. 자, 요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신한다육에서 자, 처음 영상으로 담은 영상들 자, 천천히 보시고 또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또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으니까요. 예쁜 아이들 있으면 자, 찜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신한다육에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